Judgment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야. 밑줄 친 excluded. excluded가 아까도 했지만 제외하다죠? 제외된. from 뭐로부터? their company. 그들의 회사로부터 제외된.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만 있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컴퍼니는 얘들아 여기서 일행에 볼 수 있고 일행, 동행, 컴퍼니가 그런 걸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들의 일행으로부터 제외된. 문제 확인했고요. 함의 추론. 밑줄 쳐 있는 문장부터 먼저 본다 그랬죠. 근데 밑줄 문장이 너무 길어. 이게 한 문장이란 말이야. 여기만 읽어볼게. Cannot be excluded. 제외될 수가 없다. 그들의 일행으로부터. 그래. 그들이 누군지 봐야 되는데 그들한테 보니까 여기 예술들이 있잖아. 그쵸? 예술들, 여기 대어 가르치기 예술들. 예술들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다. 그래. 뭐가?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가 어디 있어? 주어? 주어가? 여기 지금 대쉬가 돼 있으니까 대쉬 앞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요리는 그것들이 가리키게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가까운 앞에 있잖아. 가까운 앞에 감각들 아니면 예술들밖에 없는데 감각들의 동행이겠어? 예술들의 동행이겠죠? 주어. 요리는 예술들의 일행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그 이것만 갖고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는 예술들의 일행. 다른 예술들 그런 예술끼리 붙어있는 그런 일행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니까 요리도 또한 예술이다. 이거죠. 그치?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 어렵게 낸다고 내는데 이 유형 자체가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야.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어차피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거니까 뭐 답은 벌써 냈어요. 자, 보면 그것은 이시 주어면 가주어인지 봐야지. 가주어 맞네. 이게 대절 보이죠? 이 대신 접속사고 대디아가 진짜 주어야 대디아라는 사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지. 주로 이렇게 주어가 가주어일 때에는 동사가 거의 수동태인 경우가 많아요. 대디아라는 사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수동태 BPP 부사가 사에 들어갔고요. 부사가 수동태 동사를 취할 때 사에 들어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it 능동태로 바꿔서 it traditionally accept 이러면 틀려. 대이하라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아니라 대이하라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절의 주어가 뭐야? 음악. 음악이 하나의 예술이다 라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음악은 예술이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정받아온 거야. 여기 지금 대절이 세 개가 병렬이 되어 있어요. 대절, 대절, 대절. 그러니까 진주어가 세 개야. 요 콤마가 엔드죠. 그리고 페인팅, 회화, 그림 그리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다. 이 사실도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거야. 그리고 또 대절, 스어터 극장이라는 뜻만 있어? 연극이라는 뜻이 있죠? 연극도 하나의 예술이다. 여기까지 보면 음악이 예술이고 하나의 예술이고 회화가 하나의 예술이고 연극이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있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부연을 했단 말이야. No rest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No rest는 뭐뭐보다 적지 않게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뭐에 묻지 않게. 뭐뭐에 묻지 않게.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야. 거의 as well as의 의미야. 거의 뭐 이걸로 바꿔서도 돼요. 지금 No rest의 목적어가 리터러처, 그 다음에 시네마야. 문화, 그리고 영화 못지않게. 문학과 영화 못지않게 음악도 예술이고 회화도 예술이고 연극도 예술이다라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볼 때 거죠. For more than a century. 지금 현재 100년 이상 동안. 자, 문학 못지않게 그리고 지금 현재 100년 이상 동안 영화 못지않게 음악이 예술이고 회화가 예술이고 연극이 예술이라는 사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리는 왜 안 될까? 요리는 왜 안 돼? Why not? 요리는 어때? 자, 저 why는 뭐 how about, what about 그런 의미죠. 여길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요리는 왜 안 되냐? 이 말은 뭐야? 당연히 요리도 된다 이거지. 그치? 저런 걸 갖다 뭐라고 불러? 수사의 본문이라고 하는 거. 수사의 본문. 국가의 서리법. 요리는 왜 안 되겠어? 이런 거 다 예술인데 요리가 왜 안 되겠어? 요리도 예술이다. 뒤에 가면 요리는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더 예술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얘네들은 우리의 오감 중에 어? 일부만 자극해. 근데 요리는 오감을 다 자극한다. 진정한 예술이다. 그런 얘기가 뒤에 나왔었죠. 음악은 청각. 그치? 우리 청각만 감동시켜. 그치? 그림은 시각만 감동시켜. 연극은 두 개. 공감각이지. 국외수 공감각. 시각이랑 그 다음에 청각. 그죠? 어? 문학은 시각만. 영화는 연극처럼 시각과 청각. 근데 요리는, 자, 봤을 때 맛있어 보이면, 응? 더 먹고 싶잖아. 먹음직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요리 기술이 프랑스에서 발달한 거 아니야? 여자들이 있죠. 맛있는 거, 이렇게 좀 귀한 요리 먹을 때 바로 먹지 않고 꼭 인증샷 찍잖아. 그죠? 사진만 찍나? 그걸 갖다가 또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그치? 그 정도로 미각적인 효과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응? 그래, 미각. 그 다음 냄새. 냄새. 어? 맛있는 냄새.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있지. 거기서 똥 냄새가 나면 그거 먹기 쉽지 않잖아. 니네 동남아 음식 먹을 수 있어? 선생님 못 먹어. 어? 인도 정통 카레 있지? 못 먹어, 한국 사람들. 선생님 그 동남아 요리에 들어가는 향료 있는데 그 이름 뭐더라? 나는 그걸 못 먹어. 어? 냄새 맡으냐? 난 기절해. 뭐 아무리 맛있어도.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또 소리 듣잖아. 아삭아삭. 씹는. 어? 청각. 그지? 또 촉각도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 밥 뭐 먹을 때 있잖아. 촉각. 어? 입속에 닿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래. 요리는 오감을 다 만족시켜. 다 자극해. 그 진짜 예술이다. 이런 얘기죠. It's essential function. 그것이. It's는 쿠킹을 가리키는 거야. 단순 조리격이야. 요리의 필수적인 그런 기능. 전치사고요. provide는 동사니까 동명사 바뀌었죠. 제공하는. 뭘 제공해? nourishment. 영양분을. 영양을 제공한다라는 그 요리의 그런 필수적인 그런 기능이 has cost, 초래해왔어. 아니 요리야말로 진정한 예술인데 우리가 왜 예술을 말할 때 요리를 왜 빼냐? 요리하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루하루 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어? 너무나 그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지 그걸 갖다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요리는 본질적인 거라서.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어? 먹고 사는 게 해결된 다음에 어떤 다른 할 거리가 없을 때 찾는 게 예술이잖아. 그치? 근데 요리는 어?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너무 본질적인 거니까. 주어가 좀 function 단수야. 단수 동사 썼죠. has. 여기를 have 하면 수일치가 틀린 거고요. 시제는 현재 완료야. cause 동사는 오형식의 대표적인 동사잖아. cause 목적어, 목적 보르고, 투부정사. cause가 의미로 사역 의미는 가지고 있어. 어? 초래하다 시키다니까. 하지만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목적 보르 투가 빠지면 그 원형 부정사 쓰면 틀리죠. 본질적 기능이 초래해 왔다. 과거 현재까지 우리를 망각하도록 있도록 forget. remember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반대겠죠. 있도록. 이거 대신 접속사야.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신 접속사라고 했죠. 부정사니까 준동사일 거 아니야. 준동사 뒤에 대 접속사. 대. 뭐하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대디아를 있도록 초래해왔다. 대절에 주어지면 안 등장했어. 양손에. 위대한 그런 요리사. 쿡. 셰프라고 하지. 위대한 요리사의 양손에서 식사가 요리를 바꿨죠. 식사가 함께 식사가 capable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있도록 초래해온 거야. 훌륭한 요리사의 그런 손에서 식사가 우리 함께 아침 점심 식사가 그냥 우리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가 어? 위대한 그런 어? 예술 작품이라는 걸 있도록 만든 거란 말이야. 너무 본질적 기능이. 영양을 제공한다라는 너무 그런 본질적인 기능이 어? 필수적인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있도록 초래했단 말이야. 위대한 요리사의 양손에서 함께 식사가 할 수 있다. capable은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여기 좀 병렬과 함께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쪽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때 일단 able이라는 형용사를 쓰잖아. able 여기 할 수 있는 유능한이잖아. 이 동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할 때 얘를 수식하는 건 투부정사야. able 뒤에 투부정사가 와. 형용사 뒤에 부정사니까 수식어잖아. v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같은 말로
able 대신에 capable, capable도 똑같은 말이야. 유능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be를 붙이면 할 수 있다죠. 그치? 근데 얘는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of 명사나 of 동명사 이렇게 뒤에 전치사 of가 붙다 보니까 이런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식을 해. 똑같이 뭐뭐 할 수 있다는데 able을 쓰면 뒤에 to 부정사가 오고 capable을 쓰면 of 동명사가 온단 말이야. 일단 그게 보여야 돼요. 한 끼의 식사가 할 수 있다. 첫 번째, 감동시킬 수 있어. of touching. 두 번째, of giving. 요 of giving도 capable 구간죠. 줄 수 있어. 세 번째, 심지어, 자, of 뭐, moving. 움직이게 할 수 있어. of 동명사, of 동명사, of 동명사. 세 개, 지금 이 수식어가 병렬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브가 다 반복됐으니까 이 앞에 오브들은 생략해도 돼. 맨 앞에는 써야죠. 여기 지금 생략해서 그냥 giving, 그 다음에 여기 moving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병렬관계에서 맨 마지막 걸 주잖아. 이게 오브 무빙인데 이게 오브 무빙을 여기를 오브를 빼. 오브 빼서 그냥 무빙만 했어. 이거 안 돼. 다 붙이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 오브를 붙이든가 아니면 맨 앞에 붙이든가 다 빼든가. 여긴 오브 붙여놓고 여기다가 오브를 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무빙 안 되고요. 무브 당연히 안 되겠지. 동사. 투부정사 알면 안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병렬관계. 한 끼의 식사가 터치가 만지다라는 말인 게 아니라 감동시키다의 뜻이란 말이야.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요. 우리를 분노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감동시킬 수 있어 우리를. as가 전자로 쓰였지. 아이고 접속사로 쓰였다. 미안.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 as처럼. love song 사랑의 노래가 그러한 것처럼. 요 더즈가 중요한 더즈라고 그랬지. 대동사야. 이 더즈가 중요한데 이 더즈가. 니네 어떤 그 노래를 들었을 때 특히 사랑의 노래 들었을 때 노랫말도 예쁘고 행복한 사랑 아니면 뭐 헤어짐 슬픈 이런 거 노래 들면 감동받잖아. 그치? 노래 듣고 어떤 노래 듣고 감동을 못 받으면 그 사람 자기에 있잖아.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정서가 너무 메마른 거야. 어떤 노래 딱 들었을 때 있잖아. 어떤 깊은 울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흔히 갬수라고 하지. 갬수성.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란 말이야. 응? 선생님은 노래 듣고 울때 되게 많은데. 좋은 노래 들으면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사랑의 노래가 그러한 것처럼. 자, 그러하다가 뭐야?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지. 그치? 요 더즈가 원래는 이 더즈가 앞에 터치라는 동사 썼으니까 touches us 였단 말이야. 대동사라는 게 없었다면 여기다 이걸 그대로 썼어야죠. Love song touches us. 저 앞에 as는 접속사였단 말이야. 뭐처럼 마치 사랑의 노래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 한 끼의 식사가. 오늘 점심 식사 한 끼가 나를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이야. 마치 어떤 사랑의 노래가 나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지금 반복된 게 touch us거든. 반복된 동사구가 비동사구야? 일반 동사구잖아. 일반 동사나 일반 동사구가 반복될 때는 대동사로 둘을 쓰는 거야. 3인칭 단수니까 더즈죠. 여기를 이즈로 이렇게 준다니까 안 돼. 만약에 둘을 주면 이건 진짜 스웨이치가 틀린 거지.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더즈냐 이즈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저희가 아주 중요한 데야. 아주 중요한 데야. 우리가. 대동사. 각 지문마다 문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 아까는 with 목적어 pp, embedded. 거기가 중요했었죠. 여기는 지금 더즈야 대동사. 마치 사랑의 노래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간목이죠. 간목, 도이, 조이, 직목.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때때로는 심지어 move, 이동시킬 수 있어. 우리를 분노로. 어떤 유명 식당, 유명한 맛집이야. 거기는 뭐 줄 서서 먹는데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을 했어. 가서 먹었어. 값도 비싸. 먹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맛이 없는 거야. 돈이 아까운 거야.
이걸 예약까지 하고 와서 먼 길을 여기 송도 사는 내가 강남까지 가서 예약해서 먹었어. 근데 값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때? 화나지. 그치? 한 끼 식사가 화나게 만들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문장이 엄청 길어. 그 다음 문장이 끝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아, 무슨 문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도 안 되게. extent가 뭐라고 했어? 범위, 정도. 이거는 진짜 독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라고 했죠. to a degree. 어느 정도까지 그 말이거든. 진짜 많이 쓰는 부사야. 같은 말이 degree 대신에 extent 쓰면 extent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to an extent. 이게 정도, 범위 그런 뜻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이라는 부사야. 야, 내가 너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더 이상은 못 봐줘. 어느 정도까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대시를 붙였죠. 그리고 절이 왔잖아. 요 대시 동격 접속사란 말이야. 동격 접속사. 어? 여기 대. 요 대 완전한 절이 오거든. 자, 여기도 와, 위치가 안 되는 거야. 요 대도 꽤 중요한 대시야. 대디아일 정도까지. 대디아일 그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 대시를 붙이면 이게 수식을 받으니까 그때 어나 언이 더가 되는 거죠. 어떤 명사가 수식을 받을 때에는 안정된 거니까 덜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to the degree 됐죠. to the extent 됐죠. 라면 s가 vr 그런 정도까지. 그 말이야. 그것이 요리죠. detach는 분리시키다야. attach의 반대말이야. attach는 붙이는 거야. 여기다 많이 attach하면 이거 붙이는 거예요. 상지 단수 수식어고요. 그 다음 주어랑 목적어가 또 같네. 이런 젠장. 여기를 it 일어났는데 직역해보면 요리가 스스로를 분리시켜. 요리가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요리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일단 지금 하면 그런 뜻이네. 그쵸? 뭐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그러니까 요리가 전통으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시킨다?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간략하게 하면 요리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요리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요리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니까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치? 요리가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까지. 그래. 그래도 구현을 했단 말이야. which, 관계대명사야. works. work의 뜻이 되게 많잖아. work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하려고 노력하다의 뜻이야. 애를 쓰다라는 뜻이야. 애를 쓰다. 네. tries. 뭐 하려고? to assign. 지금 이 위치절 안에서 또 수식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assign이 얘들아 뭐 할 때마다 배정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치? 그거 이게 요리였단 말이야. 요리를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절이죠. 그지? 아니 위치절이 그리고 여기까지 바로가 아예 쳐 있어. 또 전치사죠. Based on repetition. Repetition이 repeat의 명사야. Based on은 하나의 그냥 전치사처럼 외우라고 해서 원래 분사구지만 반복의 근거에서 반복의 근거에서 요리를 status가 뭐 지위 사람의 신분이죠. 요리를 지위의 배정에 그러니까 지위로 올려놓는 거죠. 요리를 지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를 쓰는 뭐의 지위인데 아티즌 여기까지가 장인이야 장인. 그러니까 아내 아빠 그런 장인이야. 그거는 파더인 로고. 이 아티즌은 아주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장인이라 장인 정신. 그 형용사란 말이야. 어떤 장인의 그런 트레이드 직업. 또는 장인의 크래프트 기술, 스크래프트 손공예, 손기술, 수공예라고 했죠. 그지? 요리를 장인의, 요리사도 다 장인 아니야. 기술자잖아. 나름대로의. 요리를 어떤 장인의 직업 또는 장인의 그런 손기술의 그런 지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는 정도까지. 그리고 insofar as 이건 현대에서 잘 안 쓰는 접속사야. 뭐뭐 하는 한 insofar as는
접속사고요. 이게 지금 S가 V하는 한. 고어야, 고어. 요새는 insofar as, 요새는 이거 대신에 그냥 as far as 아니면 as long as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우선 이걸 쓰면 접속사 뭐뭐 하는 한 어떻게 병렬됐냐면 and 앞에 지금 뭐가 있었어? 지금 어? 전치사 더하기 목적어 전명구가 있었죠? 수식어잖아. and 앞에 지금 전치사 더하기 목적어 수식어가 있었어. 수식어가 그지? 그 앞에는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목적어가 있었고 뒤에는 절이 나와. 근데 역시 이것도 부사절이니까 수식어야. 크게 수식어끼리 연결된 건데 앞에 수식어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고 구의 형태로 되어 있어. 부사 구의 형태로. 앞에 수식어는 부사 구의 형태로. 뒤에 나오는 이 절은 부사 절의 형태로. 어떤 영어쌤이나 어떤 문법책에는 구나 절이 병렬될 수 없다라고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완전히 개소리예요. 어? 병렬 구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병렬한 건 같은 문장 성분끼리 연결되는 거야. 수식어끼리 연결됐으니까 구나 절이라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어. 지금 end 앞에는 구고 end 뒤에는 절이야. 알았니? 지금 이게 되게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요리가 스스로를 전통에서 벗어날 정도까지. 그래. 그 요리를 갖다가 어떤 장인의 직업이나 장인의 손기술의 지위로 그 예술을 갖다가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리는 그런 전통도 거부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 여기 위에서 봐. 이해가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됐죠. 위에서 음악, 뭐 미술, 그리고 뭐야? 어? 연극, 뭐지? 또 문학, 영화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치? 근데 요리는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따지면 어떤 그 시각으로 보면 훨씬 더 예술인데 다른 것들이랑 다른 그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랑 동일시되기 싫은 거야. 어? 그 요리를 갖다가 그런 지위로 장인의 어떤 직업 장인의 손기술이라는 그런 지위로 그 요리를 갖다가 배정하는 거니까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통. 얘네들만 다 어? 전통적으로 예술이라고 하고 요리는 어? 예술 취급 안 하니까 전통적으로 얘도 요리도 지금 예술이야 하고 노력을 하다 보죠. 그렇게 노력하는 전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는 정도까지. 아유 나는 야 전통 아니래도 돼. 나는 전통적으로 어? 나는 예술 취급 안 받아도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다른 애들 전통적으로 예술로 인정받는다며 아유 나 전통적으로 인정 안 받아도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앞에가. 어? 그렇게 노력하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정도까지. 자부심 쩌는 거야. 요리가. 어? 야 나는 과거에 요리, 저기 막 예술이라고 안 불려도 돼. 왜냐면 지금 난 엄연한 예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정도까지. 그리고 뭐 많은 한 그것의 목적, 예술의 목적이 to stir. stir가 뭐라고 했어? 휘젓다. 그지? 어?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휘젓는 한.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야.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오감을 다 감동받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야, 어? 이거 네 먹으면서 이거 예술이다 그러잖아. 네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 예술이다 안 그래? 응? 감정을 갖다가 휘젓는 한 요리는 그것들, 다른 예술들의 그런 일행으로부터 제외될래야 제외될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주어 다음에 콤마나 아니면 지금처럼 대시가 오면 똑같은 대시나 콤마 뒤에 동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수식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관계사들이 들어갔어요. 콤마 다음에 위치가 오거나 대시 다음에 위치가 오거나 똑같아. 계속용법이에요. and이시지. 이거 또 한번 얘기하면 that 안 되고 빈만 쓰면 안 되고 앞에 end까지 붙여서 end with 속았잖아 작년에 이런 거 다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 위치가 선행사가 뭐야? 쿠킹 요리야 그지? 오직 뭐 가운데? 예술들 가운데. 자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위치가 가리킨 게 쿠킹 요리 단수죠? 여기 단수 동사 stimulate s가 빠지면 안 돼.
아까 엑서사이즈 1에서 중요한 문법이 support oneself, 제기대명사 그 oneself 걔랑 그 다음에 with의 목적어 그지 그 뒤에 with 목적어 그 뒤에 주로 목적보에다가 하는 그 분사 있잖아. 거기에 pp embedded가 오는 거 두 개 있었잖아. 중요한 게 여기 더 많잖아. 대동사도 있죠. 그지? 어? 앞에 대동사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다. 병렬 구조도 있었고 관계대명사도 있었고 여기도 지금 나름대로 중요해. 물론 아까 엑사이즈 1의 문법이 조금 더 중요한데 여기도 못지않아요. 여기 S 빠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터는 자극하다고 만약에 T가 없어. 시뮬레이터 하면 그건 가상으로 연습하더라도 이제 다른 의미가 돼서 안 돼요. 어머건 전사. 예술들 가운데서 홀로 다른 예술들 가운데서 홀로 모든 걸 자극해. 감각들의 전부를. 아까 다른 예술들은 한 개의 감각 아니 뭐 영화나 연극 같은 건 두 개의 감각 시각이랑 청각. 근데 요리는 오감을 다 자극한단 말이야. 자부심 쩔어. 감각들의 전부를 그렇게 자극하는 예술들 가운데서 오직 얼론 홀로 오직 자극하는 그런 요리야말로 그지 동시에란 말이죠. 동시에 그 감각들의 전부를 자극하는 요리야말로 그것들이 뭘 가르친다고? 예술들. 다른 예술들의 그런 일행으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다. 당연히 예술이라는 일행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야. 주제가 뭐라고? 요리는 예술이다. 최고의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엑서이즈 1하고 엑서이즈 2는 반드시 나올 텐데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문법. 만약에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아까 그 대동사 거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를 틀리게 하겠지. 병렬 구조도 중요하지만 문법.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Why not cooking? 삽입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어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여기도 지금 Excluded의 반대말 Included 하면 문맥이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 아니면 네모 상자에서 뭐 스티뮬레이트냐 아니면은 시뮬레이트냐 이따위로 장난칠 수도 있고요. 그지? 감정을 흔들어놔. 이 스터의 반대말은 얘들아 스터가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 진정시키는 거니까 calm 이러면 반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니어들 디테치 반대로 어태치 아까 했었고요. 즐거움을 줘. 뭐 슬픔을 준다. 여기다가 sorrow, grief 이게 다 슬픔이잖아. 이런 것들 뭐 반대말 얼마나 낼 수 있죠. capable의 반대말은 뭐야? incapable. in 붙이면 반대말이야. 그럼 요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뭐 억지로 된다면 이렇게 어휘 문제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 문제 자체가 주제니까 뭐 주제는 안 나오겠다. 그렇지? 정도. 오늘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엑서사이즈 1, 그 다음에 이거 2,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문제. 이렇게 세 개 문제 중에서 만약에 중요한 정도로 얘기해보면 여기까지 저희 기본.